하세요, 그러면. 배그 한번 하셔야죠. 배그 많이 했지. 1등 찍었어요? 1등 스쿼드에서 해봤다니까. 솔로는? 솔로로 안 한 지가 꽤 돼서 모르겠네. 아, 그래. 아 솔로 그때 1등 한번 했구나. 7킬. 어. 나 아직도 왜 난 이해가 안 돼. 7킬 1등을 어떻게 했지 내가? 7킬 1등이 쉬운 게 레이팅이 낮으니까. 어 7킬 1등이 쉬운 그러니까 게 아니야. 다 처음 하는 애들이랑 하는 거잖아. 재능이 있는 거죠.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7킬 1등. 배그 얼리액세스에서 아직 그 정식 정발은 아니죠? 예. 발매 정식 발매되면 아마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난 안 오를 것 같은데. 난 오르진 않을 것 같아.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스토리가 추가되면 오를 수도 있어. 아, 스토리가 추가될 게 있나? 스토리 모드. 튜토리얼은 추가돼야지. 튜토리얼? 어. 튜토리얼은 추가돼야지. 배그 튜토리얼이 있어야지. 어, 튜토리얼이 있어야지. 튜토리얼을 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걸 해줘야 돼. 배그에 그 없는 없어서 아쉬운 기능이 뭐냐면 그 약간 뭐 상대방이 멀리 있으면 정조준을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탄도학 같은 거 네. 배그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알려줘야 되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 뭐 그리고 그 문 뚫리는 거 네. 월샷이 되, 그 뭐 회원소 같은 데서 이제 문 박살내서 쏠 수 있잖아. 밖에 볼 수도 있고 그런 그쵸. 것들도 알려주면 좋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연습 모드 같은 게 좀 필요해. 이게 막 큰 맵이 아니더라도 좀 막 사격 연습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것도. 자 일단은 1렙부터 부시에 숨어 있다가 네. 싸웁니다. 자 그러니까 5조? 마스터이가 왔죠? 정글로가 5조 이제. 아 이거는 5조? 자 풀큐 쓰나요? 정글로가 5조? 자 제가 마이라면 풀큐 합니다. 아 이속이 빨라요. 마스터이가 빨라요. 아 제가 아, 마이라면 풀큐 했습니다. 아, 쫓아가다 오면은 이게 쫓아가다 오면은 다 오 전멸? 점화? 이거 죽었죠? 한 대만 더 1렙점 아이고 한 대만 더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포션 안 먹네요 바르소가. 자 그래서 애니의 소환사 조문을 모두 다 제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벨코즈 혼자 할 게 없죠 일단. 불가사리 유나가 벨코즈입니다. 아 무사원들이 그러니까. 아 뽀삐가 있네요. 반갑네요. 아니 카직스가 전멸이 없네요. 점화. 네. 점화 강타 카직스. 네, 멋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겠죠, 강력하긴. 네. 자, 뽀삐는 카르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이겨요. 제가 봤을 때는 벽공을 넣어도 못 이길 거. 와, 자, 완벽한 플레이. 네, 뽀삐는 너무 약하죠, 초반에. 뽀삐는 계속 약해요. 네. 벽공 못 넣으면은 못 이겨요. 아, 그 검 안 들어갔고. 아, 좋습니다. 미니언에게 뭐 벽공 넣기도 하고 미니언에게 사슬 맞추고 좋아요. 네, CS를 먹기 위해서. 네. 오 불가사리나가 웬일로 마나가 남아 돌죠? 블루나가 뭐죠? 아 벨코즈군요. 네. 아 도발까지. 이제 벨코즈 서폿은 많이 아프거든요. 저 이즈리오 Q를 맞으면 미니언 뒤에 있어야죠. 자 바루스 CS 5개 벨코즈 6개. 아 벽공하러 왔는데 벽공 안 들어가고 안 맞았고 이게 잘못됐어요. 슈드. 그러니까 뽀삐가 들어가는 타이밍은 무조건 아니 싸울 거면 지금 싸워야죠. 본인이 쉴드가 가지고 있을 때 싸워야 돼요. 네. 아파요. 전멸 없어서 네. 빠져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뽀박사잖아요. 네. 뽀삐는 그 패시브가 이 평타가 몇 초? 12초인가? 평타를 치면 방패가 나가서 방패를 주면 그 쉴드가 생기는데 미니언을 막타를 방패로 치면 쉴드가 바로 저한테 와요. 자 일단 저만 없고 아 이렇게 대놓고 싸우면 이기죠 카직스. 그렇죠 선취점 네. 카직스 마스터이가 6전에 정말 약한데. 오 뽀삐 차. 아 개오바예요 이거. 뽀삐 개못합니다. 개오바 개못해. 아 되게 개가 많네요. 오 이걸 네. 카타리나도 무란무란합니다 여기저기. 뽀삐 그 부패 물약 스타트부터 잘못됐어요.
오 같이 스피했고. 오 이거는 점프! 이기죠? 고립. 자 그 다음 스킬. 아 여기까지. 아 계속 탑만 보고 싶네요. 탑라이너들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지금 미드까지 와서 막 참여하고 그래요. 자 르블랑까지 올라오면 3대2에요 일단. 오 와 자 르블랑 와서 걸렸죠. 이거는 스턴. 뽀삐 평타가 실명을 맞으면 방패 안 튕겨 나오나요? 뭐, 그 방패는 튕겨 나올 텐데 나한테 남아 안 올걸요? 방패 튕겨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타 모션으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카타리나가 네. 뽀삐가 있어서 굉장히 좀 애매해진 피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 뽀삐는 카타리나가 궁 쓰면서 제자리 있을 때 민지 않습니다. 아 다른 네. 애를 민지. 어 카타리나가 그렇죠. 죽었죠? 아 전멸 빠졌는데 오, 여기서 아이, 아니 스킬이 다 어디가 저리 불라니? 어디로 갔죠? 네, 어디로 사슬도 갔, 어디로 간지 모르겠네. 뭐 애니 원딜인가요? 이슈리얼이 일단 집에서 아이템을 열심히 사는 모습이. 그쵸. 네 맞아요. 방패는 오고 팀은 실명관자 방패 오고 딜만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하면은 오잖아요. 여기 이때 딜 교환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쉴드가 있어야. 네, 저때 딜 교환을 하면 최소 반반 교환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챔피언이든지. 그리고 저기에 벽궁까지 넣어서 하면 무조건 일방적인 딜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불가사리나가 살아나서 포킹 열심히 하죠. 네. 신났어요. 이즈리얼은 왜 여기 와 있죠? 자, 점화 넣고요. 스턴 맞췄고. 이즈리얼 오나요? 점화. 아, 이거 크게한이 팔려고 왔네요. 네. 바텀에서 여기까지. 이즈 AP인가요? 아니요. 여실의 눈물. 자, 그렇죠. 벽궁을 넣고 이러고 방패를 먹고 빠지면 완벽해요, 딜 교환이. 네. 딜 교환 네. 좋네요. 미니언 지금 얻어받고 있죠? 아니 이거는 완벽했어요. 딜교환 좋았습니다. 이즈리얼이 네. 바텀에 안 가네요. 그러게요. 싸웠나요? 이즈리얼 정글인가요 지금? 자 박물관에 올리는 구닥다리. 자 한 머리 그 녀석. 자 이거는 중장. 자 큐. 전멸 없거든요 카르마. 와 스킬샷은 훌륭한데 네. 데미지가 후대기. 오 카직스가 정글 들고 있을 때는 본인이 네. 갱킹을 가고. 집에 가서 이제 뭐 어디로 갈지가 궁금하네요. 미니언이 많아요. 미니언이 많아요. 미니언이 많아요. 아니 사슬. 와 스턴 정확하게 마무리. 맞출 수 있을 때 쓰겠다. 사슬을 정말 아끼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가 아 이즈리얼 바텀 안 가네요. 뭐 싸운 건가요? 얘니랑. 아 네. 뭐 정말 이즈리얼, 답답하네요 뽀삐. 이즈리얼은 정글하기로 네. 마음 먹은 것 같습니다. 정글 돌기로. 마스터이랑 부딪히겠네. 마스터이가 이즈리얼 어디 보고 있죠? 밀어줘야죠 마스터이. 자 뽀삐 궁 안 쓰나요? 벽궁 뽀삐 궁. 아유 아 네. 아유 둘 다 죽겠네. 따라가서 유격필살. 정말 저거 타이밍 맞추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뽀삐 궁 썼으면 이거는 살았어요. 역시 네. 가스터이 브론즈에서 뭐 많이 보던 장면이죠. 네. 마스터이가 캐리하는 모습은. 여기 바텀 타워는 또 바텀 타워대로 압박당하고 있고. 와 저거 자 바루스 부패 사슬 맞추면 근데 미니언을 아이 진짜 그래도 심장이 묶어야. 자 7렙 대 6렙인데 체력 상황이 카직스가 훨씬 좋아서 점화도 있었고요. 최후의 용사도 없었고요. 아니 저는 최후의 전사. 방금 전에 바루스가 평타로 미니언을 쳤어요. 아 일단은 뭐 바루스가 그냥 묶기만 하면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네. 너무 그 타워 안쪽에서 묶는 바람에 아쉽네요. 불가사리나가 불가사리나가 또 그 포탑 어그로 관리 잘 안 되거든요. 자
탑에 카직스랑 이즈리얼이랑 뽀삐 셋이 있습니다. 이거 이즈리얼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레드팀에 이즈리얼 싸웠겠죠? 왜... 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싸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텀 타워가 선취점으로 나갈 것 같고요. 일단은 포블 타워 이렇게 나가고 네. 바루스가 계속 바텀만 밀게 되면 그러면 이득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미드 와드로 확인했습니다. 네. 와드로 알고 있는데 사슬 굳이 맞았고 궁 쓰면서 일단은 르블랑은 잡았고요. 점화 카타리나는 살았습니다. 자, 전멸 타워워크로 맞았고 나인이 세요. 자, 첫 번째 포탑은 내주긴 했는데 백호즈도 잡았고 애니가 뭐 서포터는 한 방에 버릴 수 있습니다. 역시나 몸 약한 서포터는 틀림없이 애니가 CS를 먹어서 이즈리얼이 정치를 시전한 것 같다. 네.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스터에 옵니다. 근데 레드팀은 또 그건 그거대로 또 재미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즈리얼이 아 근데 이즈리얼이 오레비인데 네. 레벨이 더 이상 오르질 않네요. 근데 뭐 정글을 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돈도 없고요. 그냥 계속 그냥 딜만 더해주는 거예요. 저럴 거면 주문 도둑검을 가지. 여는 하나만 지금 들고서 가끔 움직임도 멈췄다가 움직이고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아 정말 트롤이네요. 저런 애들은 정지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오 사슬 맞췄고 저거 자, 약간 왜곡? 야 여기까지 자 격공! 기대... 그렇죠! 이거 잡을 수 있어요! 마스터이 그런데 아 이거는 날려버려야죠. 구! 날려버려야죠! 지금 써야 돼요! 지금 써야 돼요! 지금 이제 스턴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잘 뽀삐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스턴이 끝났을 때 궁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가 죽겠다. 아, 자 이즈리얼이 잡나요? 잡았죠? 이렇게 크네요. 네. 아 백핑 막 찍어요 미드에서 르블랑이 이즈리얼을. 네. 뭐 레드 팀이 다 난장판일 겁니다 세팅이. 그렇죠. 지금 가사님은 없습니다 여기 게임에. 블루나만 있어요. 불가사리나가 드디어 미드라이너가 됐네요. 네. 근데 뭐 네. 뽀삐는 안 좋아요 여기 이 조합에서는. 뽀삐가 그래도 뭐 어떻게 잘 버텨주곤 있는데 다른 데서 다 터져가지고 만약에 뽀삐가 블루 팀이면 딱 좋죠. 르블랑 카직스 뭐 블루 팀은 딱 좋은데 킬 수가 레드 팀이 앞섬에도 불구하고 블루 팀이 확실히 유리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블루 팀 때문에. 네. 솔로 드래곤도 가져가네요. 부시랑을 보면서 느낀 건데 네. 롤이 재밌어 보여요. 롤 재밌죠. 네, 롤이 재밌어 보여요. 그만큼 재밌죠. 네. 네. 많이 하세요. 제가 롤을 좀 안 하는데 요새. 네. 재밌어랑 많이 하세요. 네. 아니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한번 아, 가 오고 가다가 저 시청자의 입장을 한번 보고 싶지 그렇게 중계 느낌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네. 힘들어서. 오 마스터 여유롭게 지금 카운트 정글링 다니고 있고 같이 전령을 먹나요 레드 팀이? 전령까지 먹었네요. 그래도 네. 이즈리얼은 아직도 6레벨 유사 원딜. 결국에는 근데 원딜이 없기 때문에 레드팀이 정보 가사님 그 사형점 강등 방어전 중이신 듯하다. 아 이제 네. 하나 자 아유 카직스 점화 있어서 상대가 아예 안 돼요. 아예 카직스는 원래 네. 정글에서 1대1로 만나면 고립 때문에 세기 때문에 아예 안 돼요. 게다가 점화라서 덤피면 안 되죠. 네.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터져요 순식간에. 이사님이 아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듀오를 그만두셨나 했는데 네. 아 이렇게 둘은 역시나 답이 없다. 불사 듀오는 서로 네 그래서 그래서 역시나 또 솔로 랭크로 제가 그거 알죠 어떤 느낌인지. 네. 오썸 듀오에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자 이거 백호즈 죽습니다. 잡을 수 있어요. 백호즈 죽어요. 아니 카직스를 잡아야죠. 자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잡을 수 있죠. 그대로 마무리. 근데 너무 많이 소모하네요 카직스 잡는데. 네, 다 뭐 전멸 뭐 네. 탈진 모든 것에 쏟아부어서 아낌없이 주는 블루나. 자 탑은 이제 할만해졌고요. 어? 르블랑 일단은
쌍버프 부사살입니다. 강등방어전이라니 무슨 소리냐? 골드로 가기 위한 시동을 거시는 거다. 그렇죠. 우리 이사님은 명대사가 있죠. 내가 이사님이 골드를 가기 위해서는 네. 일단 사장님은 안 도와줄 게 뻔하니까 네. 나리마시나 지훈이를 빨리 효자 효녀로 만들어서 애들 롤을 시킨 다음에 네. 버스를 타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죠. 2세까지 롤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이 명절 선물로 어머니에게 골드 테두리를 달아드린. 아 서포터! 이거 서포터가 아니에요 데미지가. 네. 효도를 해야 돼요. 이제 어머니랑 하면 애들이 잘할 거거든요. 네. 패드립을 받으면 안 되니까.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열심히 할 거예요. 아 지금 경험치 게임까지 하고 있고 이들이 네. 팀원들에게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어요. 어? 애니가 스택 있나요? 안 되기 레벨 차이가 나서 벨코즈 안 되고 마스터이가 왔는데 와, 자 스택을 방금 일격 필살 때문에 안 들어갔어요 스턴이. 네. 아, 아 비전 데미지 눈물 나네요. 결국 아이템도 AP 이제. 와 진짜 세다. 네, 근데 여기는 또 카직스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네. 카직스 해야 되나? 카직스가 캐리가 나옵니다 충분히 카직스는. 오 벽궁 넣었구요. 이거 잡을 수 있습니다. 이지리얼 충분히 딜 넣어주면은 이지리얼 딜. 아 야! 평타를 쳐라! 그쵸? 아오, 그리고 카르마까지 잡을 수 있죠. 아오. 더블킬. 와 이 이지리얼이 이렇게 큰다고요? 그니까 이게 이지리얼 심지어 이게 AP 이지리얼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AP 이지리얼을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그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선임들이랑 소대 대항전 할 때 AP 이지리얼 했다가 개뚝까 맞았거든요? 네. 이게 얘가 W 데미지가 진짜 살벌해요. 아 뭐 이 W 다 세. 네, W 궁 다 세요. 궁극기가 한 600 데미지가 되고 네. 투르 데무르 들어가거든요. 600이 진짜 개 세요. 네. 문제는 딜을 못 넣어요. 네. 딜은 센데 그게 문제인데 보죠. 뭐 이시리를 잡으려고 있는 건가요? 아 죽어요 카타리나. 자 빠바바바바 대박. 쌍버프 다시 가져옵니다. 근데 이즈리얼 W는 라인전에서 좋아요. 왜냐면 W가 미니언을 통과하잖아요. 그걸로 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 미니언 뒤에서 나만 일방적으로. AP 이즈리얼은 라인전이 안 좋을 텐데. 예. 아니야 라인전이 세. 그러니까 W로 맞추면 센 걸 둘째 치고 라인 클리어가 전혀 안 돼서 굉장히 그건 그렇죠. 나 재밌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라 그냥 AD 이지리얼 라인 클리어 되나요? 아 뭐 어차피 다 안 되니까. 자. 어 뽀비 혼자 있다가? 아니에요 이건 들어가면 네. 죽습니다. 저는 상병 때 AP 이지리얼 했죠. 더 이지리얼이 지금 다킬 1대스요 어씨. 카타리나 막 들어오네요. 오 방금 전에 뽀비가 센스는 있었는데 반응이 늦었어요. 아 애니가 지금 4스택만 됐었으면은 네, 여기서 그냥 한 게임 끝날 아니 뭐야 확 뒤집어질 수 있었습니다. 와 얘 야, 야 이게 되게 세다니까요 궁 데미지가. 네 그렇죠 세긴 세죠. 궁이 진짜 세요 APG가 여러분. 노란 머리 그 녀석이 스킬 시작하다 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얘가 지금 이걸 뭐 쓸 이게 대천사의 지팡이 먼저 가서 그렇지 어어 바루스가 합류한다면 다른 애는 아이템 갔었으면은 바루스는 여태까지 지금 바텀에 있었거든요. 뭐 모렐로 이런 거 갔었으면 지금 데미지 작살 났어요. 지금 바루스 화살 데미지 한번 봐야 됩니다. 와! 어이 벽궁! 벽궁! 아야! 네. 벽궁 넣었으면 큰일 났죠 뽀삐가. 뭐야! 아 죽었네. 그렇죠 바루스가 온다면 자 이건 르블랑도 죽을 거고요. 자 이즈리얼도 어 이즈리얼은 아. 와 똑똑해요 이즈리얼. 아 이게 필살. 네 이즈리얼 똑똑했죠. 네. 바루스가 출동하면 어떨까? 봐 봐요? 드래곤이 출동하면 어떻게 될까 그거 몰라? 몰라요 나. 하, 스타크래프트 만화를 안 봤구만 이거. 죄송합니다. 카직스가 이거 다 정리할 수 있나요? 자. 오 잠깐만 죽죠 카직스. 오 미니언들. 아, 와 회복. 와 회복. 센스 좋고요. 있는. 예.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거야? 드라군 이거야? 아 그걸 알잖아. 아 그게 스타크래프트였어? 어 스타크래프트. 오 이거 서포 다니야. 와 애니가 와 티버가 복수. 애니 진짜 세다. 티버가 네. 시체를 깔고 있어. 이거는 안 되고요. 아 글쎄요. 안 될 것 같. 그래도 카르마는 잡을. 오 할 줄은 안 해. 카르마. 카르마는 워낙 약하기 때문에. 오 미지궁. 아 이제 그냥 써보지만 네, 안 되고요. 오 그렇게. 네 그 뭐야. 아 분신이라서. 도망갈 수 있나요? 르블랑이 사슬! 자 슬로우 업 아웃. 아웃죠. 오우! 르블랑이 조금만 이게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시리얼도 킬 많이 먹어서 데미지 좀 나오고 네. 뽀삐도 제가 봐서 잘하네요. 뽀삐가 그래도 네. 어느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많이 했어요 뽀삐를. 네. 저 친구 많이 한 것 같아요. 벽공! 아, 네. 오 빠른 점을 줬죠. 블루팀은 바루스가 희망입니다. 바루스가 지금 CS도 잘 먹었고 성장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포킹을 잘 해줘야 돼요. 우와 한 발 데미지. 그런데 자 순사 가구요. 카직스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네. 레드팀은 지금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아 이거 뽀삐가 벽공각 잡으려다가 죽겠죠 뽀삐. 그나마 르블랑이 조금 블루팀의 희망은 이제 르블랑. 저 뽀삐는 용조련사 뽀삐인가? 그럴 거예요. 용 뭔데? 용조련사 맞지 않나요? 그거 맞나요? 용사냥군인가? 용사냥군인가? 아무튼 뭐 그쪽입니다. 용기병? 그, 어! 자 벽궁! 아! 살짝 가깝게 안 들어갔고요. 하지만 마스터 잡을 수 있다면! 잡았죠. 그런데 마스터 이가! 아 이거는 뽀삐까지 죽고요. 필살! 야 어 3대1 교환 좋죠. 제압킬 3대 2교환. 하지만 3대 3교환이 아 불분망치구나. 아 죄송합니다. 없는 거라서. 저는 녹서스랑 별수호자랑 네. 뭐 있더라? 하나 뭐 있는데 용기병. 내가 용기병이다. 내가 있는 게 용기병인 거 뭔가 뭐 있어요. 자수정 뭐 있어가지고 크로마팩 산 거. 이거 한타 때 애니도 지금 데미지가 엄청날 거고요. 네. 레드팀이 전체적으로 실력도 좋다보니까 레드팀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즈리얼이 뭐 아 뭐 유사원딜이라고 해도 지금 그렇죠. 네. 탱커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 전투의 복법이다. 네. 이염통님은 독립하셔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어, 화요일에 일단 브론즈 실황 중계 화요일에는 이염통님 계십니다. 네. 수요일고. 자 이거 레드 낚시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카타리나는 죽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뽀삐가 W 키고 벽공 넣고 Q 평 마무리. 가볍게 잡아내네. 그리고 여기서도 숨어있던 카직스가 마스터를 잡아내면서 자 글로벌 골드 레드 팀이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 레드 팀이 기본적으로 다 실력이 좋다 보면. 네. 아무리 무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아 이거 벨코즈도 순식간에 와, 자 빈사 잘, 상태 잘 도망가네요. 네 카직스 잘해요. 카직스가 잘합니다. 네. 많이 해본 솜씨예요. 왜 전멸이 없는지 네. 몰랐는데 다 본인이 이제 본인만의 그 스펠과 본인만의 템트리가 다 있는 거죠. 오 자 사슬 맞추고 그대로 마무리 돌아가야죠. 와 하지만 여기에 카르마가 손빵을 차는 평캔. 자 그래 잡아야죠. 아 평캔 돼가지고 이거 네, 타워 지키려고. 와 평캔 때문에 이거 못 잡았어요. 자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네 궁 써야죠. 던져. 와 나이스 한 날려버리고 이거는 카타 오면 안 되고요. 아, 아파요. W가 아파요. 이즈리얼을 저렇게 보니까 네. 굉장히 만능으로 어. 이거는 죽었죠. 굉장히 만능으로 보이는 게 네. 마스터 이 아 애니가 와 뭐 전략이 그러니까 브론즈의 심리를 정말 네. 잘 꿰뚫고 있어요. 레드 팀이 보이면 싸우거든요. 네. 무조건 네. 보이면 그냥 일격 필살 들어올 거다. 바로 그냥 옆에 있는 한 동료 불러서 잘하네요.
자, 카르마 데미지 아프게 들어오고요. 네. 이 이즈리얼을 저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네. 원딜로 하다가 네. 난 블루나 팀이 이긴다에 한 표. 왜냐? 마이가 큰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야. 아직. 카직스가 또 있어서. 네. 이게 또 카직스 그리고 뽀삐도 네. 또 있고 그래서 좀 마스터이가 활약하기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죠. 원래 뽀삐랑 카직스가 잘 안 나와요, 브론즈에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이가 활약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러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마이가 잘하는 마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자, 바다의 드래곤 챙겼습니다. 그 이즈리얼을 하다가 네. 원딜로 하다가 팀원들이 약간 그 마음에 안 들게 하고 내가 그 약간 의가 상했다. 네. 그러면은 트롤 하면서 저렇게 이즈리얼 정글을 연습해보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데미지 보세요. W가 광역으로 저렇게 들어갑니다. 아, 세요. 이즈 정글, AP 정글, AP 이즈리얼 하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아, 데미지 보세요. 보셨습니까? 이제 궁 맞으면 죽어요, 저거. 별로 안 센데요? 아니, 세요. 세다니까요? 아, 원래 센데, 네. AP 이즈리얼은. 근데 자, 이 W 큐면 죽어요. 아유, 얘는 그냥 죽겠네요. 아, 죄송합니다. 카르마 하십시오, 여러분. 네. 카르마가 더 좋네요. 지성. 맨날 팀워 만나 맨날 이기고 맨날 치고 맨날. 감사합니다. 어, 저 맨날도 뭐. 자, 뒤에 벽궁 넣고 마스터이가 이게 문제죠. 네, 더 들어가나요? 죽어요. 왜 들어가죠? 선진입하면 죽어요. 예, 네, 일단 죽었고 뽀삐는 살고요. 마스터이 지금 답답한 건데 본인 되게. 네. 자, 애니 왔어요. 전멸이 없어서 그렇지 전멸이 있었으면 네. 대박국 나왔죠 완전. 자, 여기까지. 좀 맨날 하는 것도 은근히 높낮이가 다 다르네요 도네이션. 어? 아, 일단은 미드. 다다다다 뽀삐 뭐하죠? 불의 강선 때문에. 네. 자, 그래도 뽀삐는 살 수 있습니다. 단단하니까요. 풍물불의 강선 때문에 이 뒷라인을 추천했고요. 네. 오우, 전멸. 와! 역시 카르마. 어, 에? 아, 이거 죽어요? 다음? 스킬샷을 잘 먹으면 아, 좋습니다. 아, 묶는 거 실패. 어? 예, 주간 묶기 실패. 자, 그리고 뒤에 카틱스가 이거 셋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점프가 네. 초기화되기 때문에 궁이 그리고 없어서 자, 카틱스가 각 보는데 자, 뽀삐가 앞에서 한번 나 뒹굴어주면 하나, 둘! 아, 탈진! 탈진 때문에! 카르마, 아. 탈진 때문에! 아, 이건 탈진 때문에 이득을 좀 봤어요. 와, 저 카르마가 탈진 쓴 건가요? 벨코즈가 탈진 쓴 거군요? 네. 와, 반숙도 좋았어요. 네, 이거는 블루나 덕에 블루나 덕에 한번 했습니다. 바루스는 브론즈가 맞는 것 같아요. 뭐 CS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바루스는 일단은 합류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아, 이즈리얼 셉니다. 세지가 않은 것 같은데. 센 거예요. 저 이즈리얼은 약한 이즈리얼이라 그런 거고. 리로드 앳. 자, 바로 잡아내고요. 감사합니다. CS를 70개를 먹었는데 저 정도 데미지가 나오는 건 센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네. CS를 제대로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기서 코어템 하나 더 나왔을 겁니다. 육신이나 먹었는데? 그쵸. 아, 코어템 하나 더 나왔다니까. CS를 더 먹었으면 더 센 거죠. 네. 아무튼 셉니다. 카직스. 자, 와, 평타도 강해. 궁진화를 했네요. 아유, 진화. 궁진화는 이제 에버에잇 위너스가 SKT를 이길 뻔했을 때 카직스가 궁진화해서 정말 네. 엄청난 드락사르를 활용해주겠다 이거죠. 네. 여러분 픽 1번과 모든 게 0%인 일라오이를 해야 합니다. 아, 진짜요? 일라오이 그래요? 일라오이 좋은데. 일라오이도 잘못하면 트로픽이 돼서. 일라오이 좋죠. 요리기 오히려 안 좋지. 요리기 오히려 막 그런 게 그런 게 있지 않나? 요리 정글은 좋아요 요리. 요리기 잘 모르겠더라. 아우 구대기네요. 하지 마십시오. AP 이즈리얼 구대기. 와, 데미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보소. 이즈리얼 핵노딜. 아무리 쉴드로 좀 깎았다 그래도
와, 이제 리얼 구대기네. 깜짝 놀랐네. 순간이동, 탑에. 자, 이 게임이 어떻게 끝날지 또 궁금하네요. 팽팽한데, 굉장히 팽팽합니다. 킬순 차이가 많이 나도 좀 팽팽해 보여요, 게임이. 그 팀으로 대동단결이다. 팀 오픽하세요. 나 혼자 재밌으면 자, 되지. 아, 팀오가 아니죠, 애니가. 이기면 더욱 꿀잼, 지면 팀오가 팀오했을 뿐 인정? 이윤 인정. 감사합니다, 네. 언니와.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 탑이 2차 타워까지 철거를 일단 했고 도망가고요. 카타리나 스턴 연계되고 평타 그 다음 스킬 네. 아카제스카 딜 더해주면서 잡아냅니다. 서로 2차 교환 그리고 카타리나 마무리. 벨코즈는 일단 살아 못 갈 것 같고요. 네, 잡히고 와 이즈리얼을 먹었고. 아, 르블랑은 왜 이렇게 노드죠? 르블랑은 네. 르블랑 이즈리얼보다 약한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저거 루덴 리치베인. 그래요, 루덴 리치베인 공허만 가도 진짜 세요. 네. 모렐로를 갔어요, 모렐로를. 모렐로를 가서 아니, 나는 W를 요, 계속 빠르게. 아, 진짜. 여신의 눈물에 모렐로까지. 개 노딜이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 이 이겨요. 바루스. 뽀삐가 이깁니다. 뽀삐가 이깁니다. 뽀삐가 이겨요. 뽀삐가. 바루스가 이기. 야, 뭐해? 쉴드 먹어. 야. 펠레했다. 아니 르블랑 죽어요! 최후의 전사 좋냐면 따. 오우. 평화가 함께하시게. 살아가고요. 지는데? 아니 뽀비에 이겨요 방금 거. 쉴드를 먹고 궁 딱 하고 평타 치고 Q 빵 치면 착취 소나기 딱 터지면서 피업 딱 되면서 그 다음에 그 체력 퍼센트 데미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스를 지울 수. 누구나 원래 그렇게 펠레가 되는 겁니다. 수치다. 자, 벨코즈는 탈진 그치? 넣으면서 전멸까지 써보는데 와 그래도 점화? 아 존냐 까진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마무리. 존냐 타이밍 굉장히 좋은데요. 네, 타이밍은 좋았죠. 아, 최후의 전사 있어요. 쫓아가야죠. 아니 브론즈 해설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쉽게 예상하면 안 돼. 어, 무슨 일이 감사합니다. 일어날지 몰라. 아니 오, 뭐 그냥 여기 저거는 당연히 마스터가 잡을 수 있었는데 네. 쫓아가지 않고 궁기를 아끼는 모습. 자, 그래서 나는 그래서 네 여기까지. 오, 르블랑 도망가. 언제 써요 최후의 전사? 네. 언젠가 쓰겠죠. 자, 아 오, 아, 팀원들 다 죽고 혼자 남았을 때 써야 최후의 전사가 되는 건가요? 존냐 좋고요. 아 바루스가 그렇죠. 아유 바루스 왜 바루스가 저렇게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왜 안 읽어주나요? 읽어주. 아 계속 떠 있네요 이거. 영상 도네인가요? 아니죠. 자, 일단 뭐 얘기하시죠. 네. 일단 도네이션이 계속 떠 있어요. 꿀이네요. 회자 도네. 아 암살 전문이에요 애니 지금. 존냐는 너무 빨리 쓴 것 같고요. 자, 스택이 쌓이면 애니가 2대1하네요 혼자. 또 되게 센데 에비즈요. 에비즈 저 에비라고 했네요. 네, 좀 투입 잠깐 끄겠습니다. 네. 지워지지가 않네. 네. 투입이 좀 나랑 비밀 친구 할래? 누구죠? 감사합니다. 게이왕님을 잇는 뭔가 저한테 말씀하신 친구 빌런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머킴이라고. 네 맞아요. 자 골드는 이제 팽팽하고요. 자 골드가 팽팽한 게 참 재밌네요. 이제는 가면 갖고 공원 나가지. 네, 게임이 좀 충분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카직스가 네. 아무리 지금 플레이가 좋다고 하지만 네. 결국 전멸이 없으면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전멸은 약간 보험 같은 느낌으로 이제 드는 건데 원래. 어? 자 저기 시야가 없어요 마스터이가.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죠. 네. 아유 저것도 와 저것도 못 봤어. 어 근데 여기서 이즈리얼이 유사한데 그 녀석. 오우. 어 저거 맞았으면 진짜 에.
위험했죠. 아 왔어요. 평 아, W 궁금하고, 마무리.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자 그리고 바로 쓰세요. 오. 자 카직스 옵니다. 이즈도 와요. 티버한테 한눈 팔려 있을 때가 아닌데. 어 티버가 바로 체력 많이 깎아놨고. 아 티버한테 한눈 팔려 있을 때가 아닌데요. 점령했어요 카직스. 근데 카직스가 괜히 왔다가. 없어. 아 네 명한테 둘러싸여서 그대로 사망하지만 벨코즈도 조냐로 한번 버텨봅니다만 벽궁 들어가고요. 벨코즈는 왜 여기 있죠?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키라는 재미에 지금 빠져서 바로 쓰세요. 전멸벽궁. 와 이거 아, 잡을 수 있죠. 잘합니다. 잡습니다.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잡았어요. 잡았고 진짜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위쪽에 다음 벽. 와 전멸로 피했고. 어 이게 왜 이렇게 수준이 높죠? 브론즈인가요? 네 원래 이 뽀삐 장인들이 이렇게 잘합니다. 어 만트라 큐. 오. 아니 카직스 와 거기를 왜 들어가 나이. 자 일단 이렇게 되면서 네 애니가 그러고 보니까 메자이까지 구매를 했었네요. 아 그렇죠. 아 카직스가 이제 전멸이 있었다면은 뭐 결과가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자 그래서 또다시 한 번 더 소강 상태. 바론의 핑이 지키고 있어요. 또 이제 후반 되면은 또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죠. 그렇죠. 바론. 게임을 이기 끝내려면은 건물을 안 미네. 예, 마스터이도 지금 템이 하나 둘 다 나오고 있고 결국 마스터이가 키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뽀삐가 어 벨코즈 엄청 세요. 생물고래 가서 와 잘 날려줬고요. 뽀삐가 전멸로 잘 빠졌고요. 르블랑 설마 여기서도 아이고 엔딩은 아니겠지. 카직스가 암살을 너무 잘해요. 암살 플레이를. 아 괜히 칼. 자 들어왔는데 이거 카직스 뭐 안 되죠? 그렇죠 빠져야죠. 네 빠져야 되고. 자 이즈리얼이 이거 앞비전 각인데 이즈리얼. 네 안 하네요. 앞비전 각이었는데 방금. 네. 바루스가 벽궁각을 주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아 저 슬로우만 걸렸어도. 저 카르마가 일단 향로 사줬고 스킬이 다 그럴 수 있죠. 네. 하나라도 맞았으면 바로 쓰고 마음 놓고 좀 딜을 했을 텐데. 애니가 지금 딜 제일 셀 것 같거든요. 네. 네. 오! 오 이즈리얼 위험해요 이즈리얼. 노란 머리 그 녀석. 와 스킬이 다 감나. 커뮤니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퍼센테이지로 맞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퍼센트로 맞나요? 네. 에스컵이에요? 네. 오, 와 스킬샷은 좋아요. 네. 생물구라강성 곧 오거든요? 저거 지금 각 보고 있을 거예요. 불가사리 누나가 한 명만 맞아. 자, 한 명만 맞아라. 누나가 지금 원래 저렇게 못 쓰지 않는데 당황한 것 같아요. 약간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CS 먹으러 가나요? 어디든 가겠죠. 네. 바론 쪽으로 다들 모이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드래곤 쪽에 모여 있는 블루 팀이에요. 어 타워 그냥 내주나요 미드 타워? 막아야죠. 안 오네요. 자 이게 지금 혼자 보는데. 레드 팀이 라인 클리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건 막으면 막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벨코즈 바루스 블루는 라인 클리어가 좋아서 카르마도 있고. 강 나왔는데. 자! 이거 욕심내죠. 욕심내죠. 풀콤보 넣고 싶어서. 자, 뽀삐. 아, 자. 일단은 마스터이 캐리. 어, 마이가. 애니 일격 필살 좋냐? 아, 애니가 잘해요. 네. 바루스. 아. 아, 방금 전에 좋았는데. 네. 아, 좀 아쉽네요. 아, 불가사리 나 팀이 조금 더 어, 뭐죠? 좋냐, 뭐죠? 날 죽여라. 날 쏘고 가라. 뭐죠? 날 쏘고 가라. 그냥 가지 말고 날 쏘고 가라. 오, 네. 그래서 블루 팀이 다시 좀 할만해졌어요. 왜냐면 향로가 이제 또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바루스랑. 아, 향로 할 수 있어요. 원래 그렇게 많이 네. 블루 팀이 이득을 못 보는 그림이었. 아, 바론 치나요? 바론 쳤습니다. 아, 바론 먹으면 자, 져요. 자, 카직스 근처에 있고요. 바론 먹으면 져요. 네, 카직스가. 카직스가. 바론이 괜히 맞고.
여기까지. 데미지 들어갔어요. 네. 어우, 레드 따위는 나이거. 네. 그쵸. 뭐 레드는 아무나 먹어. 원딜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같이. 그러네요. 와, 진짜. 자, 풀템 전까지 나오고 지금 가고 있고. 네. 아직도 템이 안 나온 건 뭐 CS가 전체적으로 다 낫네요. 블루 팀이. 네. 아, 레드 팀이. 그렇죠. 일단은 그 블루는 거의 다 풀템이고. 오, 뽀삐 오자! 얘 뭐해! 야, 도망가! 아, 메고즈! 불가사리나 너 혼자. 아, 왜? 와시아 있었는데 왜? 카직스는. 자, 이거는 살 수 있고요. 카직스 궁극기 없어요. 아, 이거 시아 있었는데. 시아 있어서. 아. 자, 미드. 미드 쪽 이거. 이거 레드 팀이 진영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애니가. 자, 바로 궁전멸 쓰나요? 아, 네, 여기까지 쓸만했는데 일단 쓰지 않는. 오오오 이지렬. 오, 네. 아니 바루스가 일단은 공기를 많이 아끼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바론 쪽에서 싸움을 할 것 같죠. 불안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자, 바텀 비게이브라서 바텀 먹으러 가고요. 어, 불가사리 누나 혼자 아니거든요. 자, 르블랑이 바텀 먹으러 갔는데 싸움 걸었어요. 야, 일단 불가사리 누나 죽고. 자, 애니랑 조화하는 이득입니다. 그렇죠. 마스터이 어디 가나요? 최후의 전사 활용하나요? 자, 카직스 점프. 자, 뒤에서 전멸 뺐고요. 오, 카직스를 쫓아냅니다. 네. 1대1 교환이에요 이러면. 네. 그리고 이후에 아아아아아아아 소천사. 아, 이거 살려줘야죠. 네, 네. 살려줘야죠. 여기까지 소천사. 하지만 뽀삐가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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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궁 그냥 아쉽네. 저 피 채우고 있는 거 약간 거슬리거든요. 네. 아, 이거 좀 아쉽네요. 네. 르블랑이 뭔가 만들어 내려고 자꾸 뭐죠? 저러다 죽는 거거든요. 오? 저러다 죽어요. 네, 도망가야죠. 네. 안 됩니다. 자, 오, 와서 카직스. 아이고. 전멸이 없어서 이건 붓기가 네, 좋냐? 펑펑 그렇죠. 오. 그리고 마스터이도 펑펑 잡아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바론 가나요? 맞아줄 네, 사람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죠. 바로 맞아줄 사람이 없고. 네. 그래도 갑자기 될 것 같은데 만렙 셋이라. 가다가 죽어 이거. 이거는 진짜 바론의 핑이 찍잖아요. 불가사리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카직스가 피흡이 돼서 아 네 이거 좀 늦었죠. 아. 아이고 난 죽음 태각. 진짜. 함부로 트레이 하는 게 아니죠 바론은. 카직스 벽구시 발견 안트라 큐! 오! 데미지! 아 오. 여기까지 자, 빨리 집에 가서 체력을 채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님 없습니다. 이사님 없어요. 이미 네. 풀템에 뭐 레벨도 만렙인데 정글몹을 먹는 것보다는 빨리 집에 가야죠. 아, 원콤 암살을 애니도 암살을 하고 카리스도 암살을 하고 그쵸 상대적으로 뭐 르블랑은 암살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네요. 아 이거 않네요. 언제 끝나냐? 네, 힘든데. 자 카타리나 이거 벽공 아이 네. 카타리나는 아이템이 왜 이렇게 안 나왔죠? 카타리나가 4킬밖에 못해서 죽느라 지금 그러겠죠. 저러니까 죽는 거죠. 저러다가. 네. 자, 근데 뽀삐가 혼자죠. 오, 아~ 이거 비싸게 피했어요. 저거 피했다기보다는 아니, 운이 좋았죠. 오, 저거는 네. 네, 일단은 놀라운 모습. 자, 뽀삐도 멘탈 나갔고요. 아군 위치 안 보고 들어가고. 뽀삐 없으면 할 만하죠. 블루 팀이. 네. 카타리나 안 죽으면 다행이고요. 카직스 아, 왔다가 이거 카직스 잡으면 진짜 완전 넘어가요. 전멸 없는 카직스입니다. 아 전멸로 쫓아갈 수 있죠. 하지만 아 죽어요. 넘어갔네요 이러면 분위기.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넘어갔죠. 둘러 벨트를 멈췄어요. 와 데미지 이즈리얼 AP 이즈리얼 하십시오. 피읍. 저 지금 와드가 부시 안에 네. 안 막혀 있거든요.
와, AP 이제 아십시오. 드디어 제가 뭐 AP 이즈레일이 왕귀 챔프긴 하죠. 와, 데미지. 네. 자, 잘 나오죠, W. 어? 자, 이거 좋냐? E W 하면 죽어요. 아, 와, 진짜? 보셨습니까? AP 이즈레일 아십시오. 애니는 자, 일단 애니 사망. 바론. 바론.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뭐 카르마 향로도 있고 해서 먹을 수 있고 일단 먹었어요. 이거 나 아! 이즈리얼 AP 이즈리얼 하세요 여러분. 결국 로우 아, 와 이거는 돌아가나요? 못 쫓아가겠네요. 네. 돌아가네요. 아, 여기서 라인 클리어를 하고 있어요. 아, 병 넘는 거 실패를 불라. 어이, 집 갔어요. 네, 갔죠. 그냥 더 쫓아가면은 벨코스한테 오히려 죽을 수 있어서. 아, 지금 둘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네. 아, 이제 진짜 세다. 와, 이제 아십시오 여러분. 이제 물약을 팔고 이즈가 솔로 장로 드래곤 하고 있나요 지금 카직스가? 물약 팔고 공어나 리치베인 가고 제가 봤을 때 저 모렐로를 팔고 물약 팔고 공어 리치베인 이렇게 두 개 가야 돼. 그럼 진짜 모르고 있죠. 핵세요. 일단 장로 드래곤을 가져가겠네요. 네. 솔로 솔 장로 막는 사람 없다면 가능하죠. 뭐 레드팀도 이러면 기분 나쁜 건 없죠. 장로까지 가져갔고. 아, 데캡이 있구나. 골드 차이는 이제 의미 없고요. 카직스가 지금 또 암살 플레이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 같죠. 역사를. 자, 만났어요? 아, 마스터이 죽겠는데요? 아, 갔나요 저... 혹시 렌즈로? 못 본 것 같죠? 못 본 것 같은데요? 오우, 야 점프! 와, 이즈 진짜 세다. 근데 죽어요 이즈리얼도 어차피. 괜찮사 해보여. 와, 전멸. 아이, 죽었어요. 와, W! 아, 아깝다. 아, 방금 W였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W평이었으면. 아, 너무 아깝다. 건물을 안 깨네요. 꿀잼입니다. 아, 바르스. 카직스가 누굴 잡아야 되는지 알고 있죠? 그렇죠. 자, 애니스턴. 아, 불가사리 누나 막을 마음이 거의 없네요. 이거는 게임이 끝날 것 같네요. 40초라서 밀면 네. 끝납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요? 불가사리 누나 빨리 계속 밀라고. 어, 게임이 끝나는데. 네. 자, 밀라고 계속. 누구는 백핑 찍고 있고 누구는 밀라고 하고 있고 네. 지금 불가사리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 게임 끝났습니다. 지지치면 되죠. 와, 5시 땡하니까 게임이 끝났네요. 지지. 게임 마무리가 됩니다. 아, 블루나 이제 귀한 타고 있는데 늦었고요. 지지. 와, 게임이 이렇게 끝나네요. 딜량 궁금합니다. 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누가. 오, 벨코즈 딜 많이 넣었어요. 잘하시네요, 누나. 아, 좋습니다. 어, 너무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못하지? 누가요? 어? 내가. 와, 오랜만에 하니까 다른 세상이네요. 오늘 3패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0점이었는데 아마 강등 뜨지 않았나? 모르겠네. 역시 바론을 먹으면 진다. 아니! 아니 나왔죠? 아! 아니 나왔습니다. 아. 시간 잘 맞췄죠? 5시. 아, 그 맞추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굉장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강등 안 된 거죠, 누나? 네, 안 됐어요. 왜 안 됐지? 3연패 3패하고 1승 하지 않았나요? 그랬나? 모르겠네. 와, 되게 후하구나 롤은. 네, 누나 MMR은 괜찮은 것 같아요 누나. 아, 그게 뭐 MMR에 따라 또 그렇게 점수를 후하게. MMR이 낮아야 아~ 강등이 당하죠. 그렇죠. 아, 점수 저기구나. 계속 강등 0점이어도 똑같은 강등이 아니에요? 네. 오. 부른지 몇이에요? 부삼 0점. 부삼. 부삼이 많이 올랐네요. 그 DJ하우스님 브론즈 2가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93일 거예요. 많이 올라요, 가봤자.
어,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브론즈 2였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저희 어떻게 브론즈를 나가냐고 지금 한탄해하고 있더라고요. 못 나가겠다고. 도대체 솔랭으로 어떻게 나가는 거니? 너무 신기하대. 아, 다시 떨어졌네. 브론즈 4네. 뭐든 항상 내 밑이야. 어쩔 수가 없어. 예, 연속하셨네요. 10일전이네, 10일전. 오. 그러니까 자기는 KDA 나쁘지 않다고,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 누나가, 자기는 1인분은 한데. 누나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 아 자기는 1인분은 한데 남이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 뭐 그러니까 누가 리브나래 캐리할 수 있는 거 해. 내가 이러면서 리븐충아 리븐하지 말고 딴 것 좀 해. 내가 이러면서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캐릭 리븐은 잘하는데 아직 롤을 몰라가지고. 어 잭스 좀 하셨네. 그러니까 리븐 밴 되면 할 게 없으니까. 리븐 밴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보면은 그 딜량이 이게 그 DJ하우스님이 많이 넣은 판이 있거든요. 캐리한 판도 있는데 딜량이 항상 거의 낮아요. 맞아 맞아. 네, DJ하우스님 그게 자기는 리븐이 딜하는 게 아니고 암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나도 정확히 몰라서 리븐은 딜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말로도. 요새는 딜러키가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자긴 가면 다 녹는데 어떻게 해줘요. 누가 묶어줘야 나중에 이렇게 네. 막타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쓰레시도 해보고 싶다. 이제 빗돌님이 아마 하시겠죠? 네. 빗돌님 어여 오세요. 뭐 오시기 전까지 저희가 해야겠죠 뭐. 이거였나요 아까? 아 다 복사돼 있네. 네. 아 언제 실버 가세요? 저요? 올해 안에 갈 때문에 못 가. 네? 12월에 레인디스 있어서. 아 그것 때문에 안 가시는 거예요? 어. 이제 알았어요? 또 사냥금 헌터가. 대박 이제 알았어? 알겠습니다. 이게 상금 받으니까 쏠쏠하더라고요. 저번에 8만 원씩 들어왔나? 8만 원 맞죠? 2등 했을 때 얼마였지? 저번이 아마 2등 상금이 맞나요? 8호 40만 원? 맞나? 예. 1등 50만 원이고? 야 이게 3등 할 때랑 2등 할 때랑 달라. 무조건 2등 안엔 들어야겠어.